가은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얼굴이 또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저의 그냥 평상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화장대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별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오늘은 너무 얼굴이 부어있어서 제가 평상시에도 좀 잘 붓는 편이라 하는 게 있는데 짠! 스톤인데요. 이거를 냉동실에다가 좀 얼려놓고 하면 되게 시원하고 붓기 빠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피부 온도가 좀 내려가가지고 쿨링 효과도 있어서 화장도 되게 잘 먹더라고요. 눈이 제일 잘 붓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되게 항상 부어있어요. 근데 붓기가 아니라 살이 쪄서 그런 것 같아요. 365일 내내 저는 메이크업 하는데 보통 1시간? 그리고 헤어 이제 좀 멋 좀 내면 1시간 반? 피부 타입이 건성이거든요. 좀 보습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세안 후 첫 번째로 바르는 건 이 그린티 세럼인데요. 맨 얼굴에다가 첫 번째로 발라주시면 돼요. 앞머리를 잠깐만 넘길게요. 이것도 로션 되게 좋아서 제 피부에는 되게 잘 맞거든요. 관리를 해야 돼요. 제 전 직업이 피부 관리사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직업을 맨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저는 그렇게 관리 안 해요. 너무 귀찮아요. 그냥 바르자. 꽃송이 버섯 바이탈 세럼.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맞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결대로 발라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바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손에 온도 있잖아요. 그걸로 약간 이렇게 2초의 마지막 그린티 시드 크림. 근데 이게 가격 대비 너무 좋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막 듬뿍듬뿍 바르기 좋은? 어떤 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바르기가 좀 아까워서 되게 아껴 발랐던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막 이렇게 바르기가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줘요. 너무 그렇게 바르나? 저 눈이 되게 예민한데도 그렇게 따갑거나 붓거나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장품을 한번 사면은 거의 안 바꿔요. 그 제품이 품절 아예 단종될 때까지 계속 쓰는 타입이라. 선크림은 외출 20분 전에 바르는 게 좋대요. 그래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꼭꼭 챙겨서 바르세요.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다 쓸 걸 대비해서 지금 이 아래 화장대에도 또 새 거가 준비됐어요. 약간 주르륵 흘러서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막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르면 매트해져요, 살짝. 아 근데 그거 안 했다. 원래 그 다크서클 먼저 가리기를 하는데 이거 하고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쿠션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얘 보관용이에요, 그냥. 퍼프 보관용. 27살 때 샀었나? 보관용으로 잘 쓰고 있어요. 화장은 보통 촬영을 매일 해서 퍼프는 보통 한 10일에 한번 정도? 이 아래 구비돼 있어요, 항상. 몇 개를 쟁여놓고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이걸 발라요. 너무 이니스프리 제품이 많네? 붉은기 있는데만. 아까랑 그래도 많이 달라졌죠? 피부 화장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를 먼저 바르고 눈썹을 그릴게요. 하얀 가루거든요? 그냥 딱 유분만 잡아주는 파우더. 퍼프는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게 한 번만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면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뒷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마 발라주고요. 눈에 발라주면 아이 메이크업 되게 오래 가요. 이거는 좀 밝은 브라운이거든요? 사실 눈썹은 이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앞머리로 내리면 되잖아요. 앞머리 내리면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오늘 잘 안 그려지는 날이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하는 편이라 지금 이제 볼터치를 할 거예요. 에뛰드 하우스 건데 웃으세요 이제. 광대, 밑, 이렇게. 제가 얼굴이 좀 둥근 편이라서 딱 가운데부터 살짝
여기다 하니까 좀 가려지더라고요. 아까 쓰던 그 파운데이션 그걸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러워져요. 최근에 좀 꽂히는 거 일티품이에요. 처음에 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진저 컬러? 쌍꺼풀 라인 거기에 바르는 색깔은 이거 약간 펄! 제가 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한 세 번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눈이 계속 한쪽만 풀렸어요. 근데 좀 다행히 그게 법이 있대요. 무슨 의료법 뭐 그런 게 있어갖고 처음 수술하고 나서 5년 이내로 가니까 다시 재수술을 해주셨어요. 그냥 2년째 됐나? 근데 지금은 좀 짱짱하게 된 것 같아서 차라리 풀릴 거면 다 양쪽 다 풀려서 아예 안 하고 말지. 한쪽만 풀려가지고는 진짜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풀려 있었어요.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내 눈은 어떡하냐고. 당장 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어떡해. 근데 너무 더러워서 이거 알콜로 소독 한번 하고 그냥 한 번에 찝어서 팍 올리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딱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걸 좋아해요. 저는 클리오 제품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얇고 번짐이 제일 없어요. 펜슬 라이너가 번짐이 보통은 많은데 이렇게 드시고 점막, 속눈썹과 여기 사이에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입자 되게 큰 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과한 거 같아갖고 이걸로 그냥 한꺼번에 다 해볼게요. 눈두덩이 아까 첫 번째 섀도우 발랐던 것처럼 넓게 발라주시면 돼요. 잘 쓰고 있는 페리페라 마스카라예요. 그냥 어느 누가 봐도 와 마스카라 진짜 했다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덕지덕지 발라줄게요. 근데 이 마스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래 좀 지속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헐, 벌써 이렇게만 봐도 엄청 다르지 않아요? 와우. 어렸을 때는 아 막 술 너무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 화장 안 지우고 자는 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회복이 빨랐는데 지금은 회복이 안 돼요. 한번 그러면 렌즈를 끼고 올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눈밑 펄이에요. 이게 눈밑 전체적으로 애교살. 이렇게 웃으면 애교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 댓글에 그런 거 봤었어요. 눈밑 애교 시술한 거냐고 막 징그럽다면서. 근데 제가 원래 이래요. 좀 원래 두툼하게 그냥 원래 이래요. 이 제품 이거 아이돌 틴트로 되게 유명하대요. 실제 그 샵에서 아이돌 분들이 많이 쓰는 틴트라고 하더라고요. 로맨? 아무튼 워터 틴트래요. 근데 이게 베이스로 깔면 좋아요. 얘는 좀 착색이 잘 돼요. 자, 그러면 메이크업은 다 됐고 제가 헤어를 완성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짠, 제가 이렇게 헤어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뭐 전문적인 메이크업이 아니라 제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메이크업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Goodbye. 약간 그런 거 있던데 이렇게 뷰티 하시는 표정.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직접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